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채권 애널리스트의 수다 시간인데요. 우리 한상원 본부장님께서 출장인 관계로 오늘은 진정한 채권 애널리스트들만의 수다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금통위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저희가 모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 알파고하고 또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의 두 번째 대국이 있었는데 또 졌어요. 네. 어떻게 이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제 1패했을 때는 뭐 그래도 오늘 이길 수 있겠지 했는데 연속 2패를 보고 영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존 코너를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면 안 되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플러그 뽑으면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우리들 자리도 이제 위협받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그 빅데이터를 무장해가지고 알파고 같은 애들이 이제 시황을 쓰겠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어쩌면 오늘 모이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는. 네. 하여튼 네. 열심히 그 인간만의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다양한 썰들을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3월 금통위 전체적으로 뭐 통방문 또 기자간담회 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우리 신월연구원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오늘 뭐 확실히 이주열 총재님의 색깔을 좀 자신감 있게 드러낸 그런 한 금통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경기 진단에 대한 부분은 뭐 과거와 변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뭐 기타 실물 경제 지표들의 흐름은 뭐 전망치보다 좀 약하다고 이렇게 좀 상반된 견해도 밝히셨지만 전반적인 어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좀 그나마 이전보다는 좀 과감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연 이 통화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좀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역시나 이주열 총재님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을 하시면서 여전히 본인의 그 뷰를 조금 확실하게 낸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네, 온건 매파적인 성향을 여실히 좀 드러낸 회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시장 보면서 원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강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자간담회 진행하면서 약세로 전환이 돼서 뭐 우리 신영권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매파적인 걸로 뭐 시장이 조금 인식한 것 같긴 한데 뭐 그 안에서도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멘트나 뭐 어떤 포인트들은 혹시 뭐 발견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제일 서두에 이제 말씀하실 때 경기 진단하실 때 내수랑 그다음에 투자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본 지표 중에서 내수랑 투자가 살아나는 걸 저는 못 봤는데 저 그래서 다시 막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뒤에 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은 뭐 지표의 하방으로 갈 불확실성 자체는 더 커졌다는 것 자체는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뭐 거시경제 리스크도 크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윤영권 보기에는 이번 3월 금통위는 이 금융안정 리스크 어떻게 좀 평가를 했던 걸로 생각을 하세요? 뭐 금융안정이라고 하면 이때까지는 한은에서 제일 방점을 두고 왔던 게 가계부채 얘기 쪽이었는데 오늘은 뭐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말미에 질문 하나 정도 나왔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색깔이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 정도로 못만한 네. 정도였고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온 게 이제 외환 변동성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단은 최근에 조금 환율이 진정이 되면서 또 오늘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하면서 오늘 10원 이상 또 1200원 초반으로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도 뭐 통화정책 실효성 부분에서 사실 뭐 대외의 이런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있을 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채택하고 뭐 실패다 이런 오욕을 받았잖아요. 네. 유명을 썼었는데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색깔을 보이긴 했는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도 또 역시나 오늘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 리스크나 변동성 부분은 남아있다. 하지만 뭐 미국 경제가 최근에 호조세를 나타나고 유가가 올라간 부분, 뭐 그리고 뭐 대외 가격 지표도 좀 안정된 부분,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총재는 조금은 또 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또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금통이 보시고 기존에 조금 생각에 변화가 좀 있으신 하우스 혹시 있으세요? 뭐 예전에는 조금 금리나 시기라던가 뭐 횟수 이렇게 봤었는데 조금 오늘 금통이 보고 약간의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혹시 좀 느끼신 분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 3월 인하를 얘기를 했는데 뭐 이번 주 주간 보고 이번 주 주간 보고서에도 썼지만 뭐 현실적으로 인하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 당이론적으로는 사실 수출 증가율 같은 게 2개월 동안 마이너스 15% 정도에 CSI, BSI 같은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2008년 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데이터 나오고 제일 최저 수준이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012년부터 그거보다 좋은 숫자에서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월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생각했던 건데 만약에 요번에 그래서 동결을 결정하고 나서 4월에 또 역시나 뭐 또 수정경제 전망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인하 기대가 있는 부분. 오늘 그래서 시장이 장중에 뭐 금리가 한 4BP, 5BP 정도 올라가다가도 막판에는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마무리됐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4월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한은의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뭔가 오늘도 뭐 재정정책과의 뭐 공조, 구조개혁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2분기 들어가서 이제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재정보다는 조금 더 재정이 확대해지고 왜냐면 상반기 너무 많이 땡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추가 경정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추는 폴리시 믹스 쪽에 좀 더 방점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4월보다도 시점은 조금 더 딜레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2분기 최대 길게 보면은 뭐 6월까지도 인하에 대한 생각을 열어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신임 금통위원 교체 이슈도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금통 이후에 그 각 하우스에서 나온 자료들 보니까 당초 3월 내지는 4월 쪽에 인하를 전망했던 곳에서 조금은 시기를 늦추는 뭐 이런 보고서들이 조금 눈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재의 발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은 좀 호키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그거 기대했잖아요. 2월 달에 소수론 한 명 나오고 뭐 이번 달에는 인하하거나 아니면 소수론이 추가되거나 예. 근데 아마도 여전히 하성금 위원 혼자만 이렇게 쓸쓸하게 소수론을 남겨가지고 조금 기대가 꺾인 것 같은데 우리 하성금 위원 어떻게 우군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윤 위원님처럼 4월 인하 기존에는 1분기 인하 특히 3월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뭐 지금은 4월 인하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다음 금통위가 4월 19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통위원 네 분의 임기 만료가 4월 20일입니다. 뭐 좀 더 지표들이 개선될 여지는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희 전망은 계속해서 4월 인하를 유지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를 안 했고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하성금 위원님 혼자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을 때 그 다른 기타 다수를 점하셨던 금통위원분들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 임기 만료와 같이 겹치면서 조금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 좀 고려해야 될 사안은 충분히 좀 더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영구 의원도 4월 인하가
조금 어려운. 3월 인하를 주장했을 때 전망했을 때보다는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 한편으로는 최근에 경기 진단에 있어서 하는 뿐만 아니라 정부도 좀 긍정적인 경기론을 설파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거로서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빼야 되고 또한 금통위원들의 임기 만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면은 오히려 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고려 사안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은 하느니 계속 금리나 압박에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금리나를 했던 이유가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몰아붙인 건데 사실 요즘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선거철을 앞두고 있었는지 경기 판단이 1월, 2월만 하다도 되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 대통령 발언 보면은 상당히 조금 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김상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최근에 약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근거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약간 근거는 뭐 여기 있는 분 다 아시다시피 숫자로만 봐선 근거는 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강조하는 게 심리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제부총리도 그 말씀하시는 게 안 좋다 안 좋다 하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안 좋다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라는 약간 뉘앙스고요. 근데 재정에 있어서는 부총리가 최근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는 재정을 쓰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고려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아무래도 예를 들면 추경을 하면은 또 분명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선심성이네 그런 또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을 쓰는 거는 아껴두는데 안 좋다 안 좋다 하지 말고 좋아지는 쪽으로 봅시다라는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KB도 4월 인하 가능성은 조금 낮게. 저희도 원래 3월 보다가 이제 3월은 뭐 환율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2분기인데 2분기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된다면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말기 이제 만기가 되셔서 나가시는 분들이 하고 가시는 게 할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글쎄요 새로 오는 분들이 하실 수 부담은 그럼 5월인데 5월은 부담이 좀 오자마자 오자마자는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은 4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고 아니면 4월에 만약에 못하면은 새로 오는 분들이 하시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희들 분위기도 지금 뭐 대체적으로 3월에 못하게 되면서 4월도 조금 애매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근데 사실 4월에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4월 금통위가 4월 19일 날 셋째 주인가 그렇죠? 아마 선거 일정 때문에 총선이 4월 13일이라서 이제 그 다음 주로 좀 늦춰진 것 같고 또 금통위원들이 이제 교체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또 수정경제전망치가 발표되는데 4월 달 금통위 우리가 예상할 때 이 수정경제전망치의 하향 조정 폭이라든가 톤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윤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1월에 지금 성장률 3.0, 물가 1.4 얘기해놨는데 이거 고수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 저희 당사 이코노미스트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1, 2월 아까 얘기됐다시피 수출 지표하고 1월에 이제 소매판매 빠진 거 이게 2월에 오늘 총재가도 강조했지만 1월보다 2월이 좀 나아진 거지 2월도 전체적으로 지표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채권 시장의 되돌림은 거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였을 텐데 네. 지금 수정경제전망 하향 조정 오늘 근데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총재께서 그 수정경제전망 전에 시장에 힌트를 줬단 말이죠. 1, 2월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먼저 4월에 수정경제전망 하기 전에 좀 방향이 아래쪽인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3월 인하를 선제적으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런 힌트를 거의 안 주셨어요. 끝까지 그 불확실성이 높고 상방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잊지 않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부담이 남는 거죠. 그래서 하느니 경제 전망을 조금 깎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1분기에는 분기 성장률로 한 0.5% 잘해야 0.6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난 4분기랑 유사할 정도로 아무래도 좀 지금 받은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최소한 0.3%포인트 이상 깎아야 되지 않냐. 저희는 올해 하우스 뷰로는 거의 2% 중반대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경계에 대해서 좀 그래서 현재적인 대응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조정을 한다 해도 예전에 그런 보수성들 그런 걸 감안하면 하는 내심 한 0.2%포인트 그 정도 조정에 좀 그치려고 하지 않을까. 물가 부분은 최근에 유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뭐 평가 그리고 뭐 지금 뭐 기저효과 같은 게 이제 먹고 농산물 가격도 요 근래 올라서 2월 물가도 다시 1%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한다면 생각보다는 또 4월에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이 많이 조정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중반 정도 보는데 한은의 보수성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뜨릴 거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떨어뜨리는 쪽으로는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네. 숫자만 봐도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혹시 좀 더 세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곳 있으세요? 아니, 세게는 못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3% 위에서의 0.2랑 지금 3에서의 0.2는 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0.1을 깎아야 돼도 0.2도 못 깎고 0.1만 깎지 않고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제 그 지난번에 수정 경제 전망 나왔을 때 마이너스 GDP 계율이 마이너스 0.1%포인트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경기에 대한 신호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재차 깎이면 GDP 계율 마이너스 역전폭이 또 확대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인데 한은에서 과연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증폭시킬 그런 과감한 수정 경제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충분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4월 조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 이제 저희 하우스는 지금 4월달 인하를 계속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2월 금통위 때부터 어떤 걸 봤냐면 한은 총재가 이 거시경제 리스크하고 금융안정 리스크하고 이 두 개의 리스크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월달에는 당연히 뭐 외국인 자금이 뭐 4조 5조 빠져나가고 또 환율이 치솟고 이래서 거시경제 리스크만 보기에는 금융안전 리스크가 크니까 금리를 동결했던 것 같고 이번 3월 금통위는 거시경제 리스크는 그대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금융안전 리스크 쪽에서는 꽤 조금 안도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통방문에도 보면은 뭐 외환시장 조금 안정됐고 외국인 자금 이탈도 좀 줄었고 그러면 금리나에 대한 걸림돌은 조금은 낮아진 게 아니냐. 그래서 4월 금통위 가서 진짜로 우리나라 경제를 봐서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2월에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포커스 맞췄다가 3월에는 중립으로 가고 4월에는 인하 결정을 좀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일단 4월 인하 쪽을 보고 있는데 뭐 아직 4월 금통위까지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수가 생긴 게 한은 총재도 오늘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유가가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 또 미국 경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한때 20불 중반 갔다가 지금 30불 후반대 이게 상승률로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30불 이상. 그죠. 예. 네. 이때 이거 유가 관련 ETF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유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일시적인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승 추세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에 있어서 지금 상승세를 견인한 부분은 공급 측에서 더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 1월 수준으로 동결이 될 것이고 이런 그 산유국들의 감축 또는 동결에 대한 의지가 시장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좀 상승세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사실 오펙 국가 내나 비오펙 국가 내 치킨 게임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한국가가 이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경우에는 만약에 감축을 했다가 누가 다시 원래대로 돌렸을 때는 점유율의 하락으로 필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면서 유가의 반등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추세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장 핵심은 수요의 회복을 통해서 원유에 대한 수급 상황이 좀 더 타이트하게 되면은 추세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지금 근래 한 달 동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의 요인으로 지금
조금 다소 완만하게 이런 미스매칭이 좀 완화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궁극적인 추세화 가능성으로서 이제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유가 상승이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네. 보신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중에 조금 추세가 바뀐 거 아니냐 유가 뭐 어떻게 좀 그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어때요? 지금 최근에까지 뭐 주요 IB들도 나온 거 보면 지금 코모디티 가격들이 중국의 열광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 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일부 부동산 쪽의 수요 같은 게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들로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까 수요 얘기를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 감산에 의한 공급 쪽 이슈만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일부 이제 글로벌 물동량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는 뭐 BDI와 같은 벌크선 운임 같은 지표들 보면 이게 이번 2월 달에 유가 바닥 찍을 때 한 200포인트까지 사상 최저 수준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금융위기 가장 많이 빠진 가격 지표일 텐데 18,000에서 200까지 왔으니까요. 걔가 최근에 거의 또 곱절 가까이 올라가서 한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이후 주연 하단 라인이 한 500포인트 정도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BDI가 더 올라간다면 누군가 이제 이 자원을 좀 쓰려는 힘들이 이 운임 같은 데도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수요 쪽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는 또 지수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도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뭐 이런 근거는 이렇게 대구는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뭐 유가 같은 경우에 40불 넘어가면 요즘에 셰일 같은 경우에는 BUP 유가가 40불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트가 워낙 이제 그렇죠. 많이 절감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냥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워낙 과도하게 쏠렸던 숏배팅 쪽이 요즘에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유가가 올라간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20불대 중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바닥까지 한번 본 게 이 투기적인 수요를 좀 자극한 것 같고 그다음 결국 이 산유량 동결 합의에 대한 기대였던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3월 말에 있죠. 6월 오펙 회의 말고 이제 약간 임시 회의처럼 해서 3월 말에 산유국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못 믿는 거기 때문에 3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유가의 분수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3월 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금통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하느니 뭐 계속 신중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봤었을 때는 금통위 이후에 주요국들 통화정책 회의가 빼곡히 채 있거든요. 뭐 솔직히 비기축통화국인 이 한국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뭐 ECB, BOJ, FOMC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려고 조금 뜸을 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 아마도 곧 ECB에서 발표가 날 텐데 이번에 ECB가 내놓은 조치들에 대해서 과연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우리 김상훈 연구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마이너스 금리 인하 폭은 더 뭐 10BP 이상은 최소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ECB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 막 10BP 내려갖고 이제 실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ECB도 알고 시장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ECB는 10BP 이상 내려주고 자산 매입 근데 물량을 확대를 하면은요. 그 국채 안 그래도 지금 모자라는데 특히 이제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이 그냥 이대로만 사 나가도 독일 국채나 석 달 지나면 살 수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이제 그 매입 대상을 좀 그러니까 양을 늘리든지 아니면 매입 대상을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제 기대지 않습니까? 기대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정책 효과를 보려면은 기대 이상으로 좀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 지금 뭐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저희 지금 예상은 그냥 시장 서로 한 번씩 실망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거는 그냥 서로 좀 만족하는 수준 정도에서 중간에서 이제 타협하지 않을까 싶고요. ECB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유로존 물가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디플레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뭔가는 확인을 해야 되고 시장 기대도 알고 있고 해서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더 내리고 자산 매입 대상을 좀 확대해 주는 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월 달에 ECB가 예치금 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오히려 시장 반응은 이것밖에 안 돼? 네. 뭐 이랬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정책보다는 그 반응이 궁금했던 건데 네. 그 만약에 시장의 기대보다 센 게 나온다. 그러면 이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시장에 기대 네. 시장이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도 내심 이거는 가능성이 낮아라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ECB의 최종 대부자 역할이거든요. 과거 연준이 이제 2008년에 부실 자산들 다 인수해주고 뭐 심지어는 회계 처리까지도 뭐 시가평가에서 장부가평가로 전환했던 네. 그런 상황을 지금 유로존에서 기대하지만 유럽은 공식적으로 베일인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책임에 하에서 이제 구조조정식으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실의 원흉이 됐던 은행들의 문제라든지 MPL 같은 부분을 ECB가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쪽에 그래서 뭐 그거보다 조금 덜 적극적인 걸로 회사채까지 편입 대상을 늘려줄 거냐. 그러면은 이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럼 게임 체인저 정도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8년 미국이 패드가 보여줬다시피 근데 작년에 QE 하면서도 국채 사는 것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 난리를 치른 거잖아요 사실은. 된다 안 된다 합법이다. 근데 지금 베일인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실 자산들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지금 오늘 정책에서 나왔다. 금리는 저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게 은행채 같은 일부 자산들을 사줄 수 있는 부분이 뭐 긍정적이지만 역시나 리스크 온 쪽,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 쪽에 자극을 훨씬 많이 줄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힘들이 또 이머징 국가라든지 커머티 가격 같은 데는 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그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징은 채권 시장에 그닥 좋은 재료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ECB 통화정책을 채권시장이 소화할 때는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펀더멘탈의 개선 기대 내지는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뭐 요거로 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네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넘지 않는 조치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도 그날은 실망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네. 금리가 뒤에 또 쫙 빠지는 거 보니까 약간 실망하는 게 좋겠죠. 저희 채권시장인들한테. 네. 일단 뭐. 좀 만약에 ECB가 해줘도 네. 저는 다음 주에 BOJ가 그 기대를 다시 좀 낮춰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BOJ도 지금 다음 주 월화가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굴더 총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당장은 조금 안 할 것처럼 네. 정책 효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약간 우리 불쌍하다고 지난달에 네.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기준금리라고 하는 아주 자기네들 딴에는 되게 대단한 걸 내놨는데 시장은 뭐 거꾸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삐졌나?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BOJ가 계속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카드를 쓰면 이제 이세돌 구단이 2연패한 것처럼 만약에 2연패가 돼버리면은 네. 이건 돌이키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카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유럽 은행들의 지준을 은행 자산의 비중을 따지면 한 3% 내외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는 지준의 양이 유럽 쪽에 부담이 적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먹어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쌓여왔던 건 있는데 일본은 은행들의 지준이 은행 자산의 2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매기기 시작하면 멀티티어로 이제 단계적으로 주는 건 있긴 하지만 일본 금융기관들이 받는 데미지는 단기간에 유럽 금융기관보다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지금 한 260조 엔 정도 맞습니다. 되고요. 네. 이 260조 엔을 티어 1, 2, 3 세 개 그 예,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티어 1에는 여전히 0.1%의 지준금을 주고 지준금리를 네. 부과해 주고 네. 티어 2가 한 40조 엔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요번에 인하하면서 원래는 0.1% 주는 거를 이제 0% 안 주기로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예치금리가 적용되는 게 티어 3인데 얘가 10조 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260조 엔 중에 실제 마이너스 예치금리가 적용되는 건 10조 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약간 BOJ의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좀 무늬만이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센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이번 달 당장 할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래놓고 또 정책을 써가지고 서프라이즈하게 놀라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뒤에 FOMC가 그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거기도 금통위처럼 지켜보자라는. 우선은 뭐 지난번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이후에 엔저를 노렸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이 안전자산 통화인 그 엔화와 유로화로 몰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회기를 좀 더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이번 회의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엔저가 아베노믹스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한번 썼는데 또 한번 쓰면 결국에 정책 여론 소진을 정책 여력의 소진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 이번 달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BOJ도 결국 이제 FOMC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ECB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로 이제 핵심은 다음 주에 예정되는 3월 FOMC인데 사실 저도 요즘에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국의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뭐 분명히 에너지 섹터에서의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조금 뭐 가격 반등이 있긴 한데 최근에 뭐 코어 PC도 한 1.7%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지난주인가 피셔 부의장이 어쩌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미국 인플레 어떻게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조금 우리나라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인플레 상승 모멘텀 자체가 조금 우르익어가는 그런 초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민간 소비나 그런 주택 시장 그리고 고용 시장의 그런 질적 개선이 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강 달러에 의한 수출 경쟁력 좀 저하됐던 부분과 에너지 섹터의 그런 경기 위축 가능성을 이런 경기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하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저 효과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초입 단계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상황과 복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세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피셔 부의장께서 뭐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이번에 좀 임팩트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신용권은 3월 FOMC 어떻게 좀 포키시하게 보시는 편인가요? 어때요? 금리는 동결로 봅니다만은 경기 진단에 있어서 좀 더 좀 매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문구가 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안 그러면은 뭐 1월 달 FOMC보다는 그런 글로벌 경기나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삭제하고 대체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혹시 지금 현대 그 증권은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는 1, 2회 금리 인상 가능성 보고 있는데 요즘 워낙 대외 돌발 경기 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트렌드가 어느 정도 뭐 연초만큼 강도가 세진 않더라도 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할 정도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좀 경기 상황들과 글로벌 경기 악재, 특히 중국발 신흥국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이 안 될 경우에는 6월과 12월 또는 6월과 9월 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인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쪽이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다시 뒤로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요. 통화정책 정상화는 진행이 됩니다만은 두 번째 금리 인상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를 하시는 쪽인 것 같은데 김성훈 연구원님 어떻게 인플레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미국도 이제 뭐 어쨌든 숫자는 높게 나왔으니까 인플레나 PC 말씀은 높게 나왔고 우리도 소비자 물가 높게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양파 때문에 오른 게 많고 중국도 소비자 물가 올랐는데 보니까 거기도 뭐 날씨 때문에 먹는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미국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부분이 어쨌든 워낙 낮다고 올라서 부분도 있지만 렌트나 의료비 이런 쪽이 많이 올라서 올랐더라고요. 또 보니까는요. 서비스업 쪽이. 네, 서비스업 쪽이. 근데 드는 생각이 지금 이런 물가 상승이 경기에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수요나 아니면 뭐 임금이 약간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임금 상승률이 약간 낮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게 먹는 거나 아니면
집세 렌트 같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민감하게 오는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유가 상승도 저는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게 오히려 저는 소비를 약간 구축할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보면. 네. 근데 지금은 경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인데 물가가 지금 유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워낙 디플레 우려하다가 올라가서 걱정은 덜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경기가 못 따라가고 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이게 과연 다시 예, 경기를 과연 이게 경기에 좋은 일일까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약간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더 올라 버리면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도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준은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연준은 이제 근데 고용하고 물가인데 물가는 약간 올랐는데 고용은 숫자는 좋게 나왔지만 뭐 아시다시피 옐런 의장이 워낙 또 고용의 질을 중시하시다 보니까 근데 질은 요번에 약간 좀 더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원래 뭐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한 서너 번이 컨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옐런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얘기해서 제로까지 확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두 번 정도로 좀 그 찾아 수렴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기대가 약간 쏠렸다가 예, 예. 다시 또 정상화되는 네. 정도. 우리 윤영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 FOM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또 기자간담회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제일 관건이 점도표. 이거 점도표가 분명히 성장, 물가, 기준금리 전망치 조금씩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상향 조정 쪽으로 보세요? 하향 조정 쪽으로 보세요? 아, 일단은 연준의 점수표 자체가 시장보다 너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 기준으로 1% 이상을 찍어놨었잖아요. 그렇죠. 중간값이 1.3%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뭐 작년에 매파의 또 선두주자였던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장 같은 사람 총재는 역시 돌아서 이번에 또 비둘기로 전향을 하셨거든요. 올해 금리 인상하는 건 매년 바꾸죠. 매년 바꾸시는데 그런 분들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조금 어느 정도 점도표는 하향 조정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가 네. 연준의 점도표가 내려오기 전에 또 시장의 기대는 조금 정상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 달러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지표 그때 고용 지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펀더멘털에 대한 우구심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금융시장이 또 거기서 또 한번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이후에 11월부터 지표가 잘 나와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포인트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유가 눌리고 그다음에 이머징 쪽에서 또 뭐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나오고 그래서 혹자는 요즘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달러의 스위스팟이 존재한다. 지금은 달러가 이제 골디락스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너무 미국의 긴축을 반영해서 미국만 좋다고 강세로 가버리면 지금 좀 회복 기조에 들어간 커머디티라든지 이머징들이 또 죽을 소리를 낼 거고 또 미국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95포인트 언더로 아래쪽으로 가버리면 세계 경제 제일 큰 형님이 흔들리는데 이거 어떡해 이런 걱정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FOMC에서 그 달러에 대한 온도를 굉장히 잘 조절하려고 할 거다. 만약에 이번 관전 포인트는 6월에 그래서 이번엔 동결하고 6월에 인상을 할 거냐 달러 인덱스가 98포인트 이상 갔을 때 미국의 수입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유가라든지 이머징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확인됐을 때 연준은 6월에 금리 인상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요즘에 들어오는 다시 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해서 달러가 좀 강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얼마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잘 견뎌내느냐 그게 올해 상반기 내 연준의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제일 최대 분수령 같고 저희는 아직까지 미국이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저희는 올해 한 번 정도 하반기에 하반기 오시는 거죠.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 그 최근에 그 흔히 말하는 테일러 준칙을 한번 다시 뜯어봤어요. 근데 실업률 4.9면은 이게 자연 실업률 네.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물가가 2% 타겟인데 지금 코어 PC가 1.7이니까 사실은 거의 수렴을 한 상황이라 테일러 룰로만 따지면 현재 적정한 기준금리가 한 3% 이상이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괴리가 져가지고 연준도 고민할 텐데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 경제가 다른 미국 이외의 경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많이 커졌고 특히 중국이나 신흥국 쪽에서 영향이 많이 커진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결국 연준의 고민은 국내 상황만 보면은 금리 인상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괜히 이 금리 인상 한번 했다가 달러 강세가 감당 못할 정도로 갈까 봐 그게 좀 두려운 것 같고 또 마침 뭐 아직도 불확실성 많잖아요. 저는
뭐 오늘은 아마 시간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아 6월 23일 날 예정된 그 브렉시트 투표도 저는 만만치 않은 불확실성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하는이 많이 그걸로도 우리가 부르르 떨었는데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6월 FOMC가 6월 23일 전에 있습니다. 네. 아, 선거 보기 전에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뭐 3월은 당연히 결정을 내리기 힘들 거고. 하여튼 주요국들 통화정책 담당자들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좀 골머리를 썩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얘기들이 된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우리 설명회 많이 다니실 텐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서로 좀 고민 좀 합시다. 윤형은 뭐 제일 질문 뭘 많이 받고 있어요? 제일 질문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정책들에 대한 뭐 하는 총재들께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시는데 네. 주요국 통화 정책들이 이제 QE라는 게 벌써 1, 2에 뭐 3까지 했고 유럽의 통화 정책도 저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했는데 정책들에 대한 뭐 한계 효용 체감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받는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잖아요 지금.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저금리 기조가 쉽게 깨질까? 요 근래 인플레 같은 게 조금씩 올라가는 기조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글로벌 교역이 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출만 봐도 아시죠.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좀 그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이렇게 오늘처럼 매파적인 금통에도 안은 사라지고.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어쩔 수 없이 정책 당국자들은 한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들 제일 많이 하실 텐데. 우리 김상호 의원님,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그냥 뭐 제일 심플하시게 네. 우리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그렇죠. 아직은. 혹시 신용이 따로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하도 경기 부양에 무게중심을 실려 통화정책 가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게 경기 부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통화정책으로 이런 질문과 이렇게 저금리가 되었을 때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냐? 그런 거. 네, 그런 대안을 묻는 네. 분들이 많죠. 더 좀 먼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다른 데는 어때요? 그래서 느낌이 약간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우리만 이렇게 많이 못 채운 건가 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아, 수급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아직도 좀 그렇죠. 채우지 못한 쪽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들끼리만 아주 이렇게 오붓하게 좀 수다를 떨어봤는데 아니, 본부장이 없으니까 좀 낫지 않나. 저 얘기를 네. 많이 했네요. 네. 그 오늘 그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 구단 대표가 그 대구 끝에 역시 또 인간이 2패를 당했는데요. 그 알파고를 만든 주체 역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의 자리도 기계에게 뺏길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남는 걸로 하겠고요. 기계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우리 시황들 열심히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이 자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